옛날 성경에는 법정 빌라라고 해요? 예. 그 있죠. 예. 빌라라고. 어떻게 이렇게 광고 뭐 또 이렇게 자기가 서 있는 자리 알린 판 광고대 뭐 몇 글자로 좀 다시 인쇄를 해 놓을 텐데요. 한 번 버스에서 안 내려오신 분도 계신 것 같더군요. 그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큰, 이거 무슨 비루나무예요? 정자나무예요? 플라타노스 같죠? 예, 그쵸. 이 나무가 수령이 몇 년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버스에서 내려오면서 한 500년 된 나무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들으시는 것 같은데 저도 몰라요. 이거를 자르면 나이테를 세면 알 수 있는데 자를 수가 없어서 제가 알 수가 없고요. 뭐 나무 전문가들 알겠죠. 아우라고는 상관없겠지만 이렇게 큰 나무 밑에 사람들은 늘 모이는 거죠. 그냥 그런 개념적으로 바울 당시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상상을 해서 사람들이 여기서 모여서 놀던 장소라서 그런지 몰라도 자 똑같은 것을 영어로 여기에 써놨는데 Here took place Saint Paul speech the Acts of the Apostles chapter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에 써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나갔다고 여기 and passing through Amphipoli and Apollonia they reached Thessalonica 그러니까 암피폴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카에 이를 때 여기가 two place Saint Paul preach 이건 안 나와요 성경에는 지네들이 여기다 쓴 겁니다 여기에 지날 때 사도 바울이 설교했다 어쨌든 지네 동네에 있으니까 누가가 스토리는 안 담았지만 뭐 그냥 지나가지는 않았겠죠 설교 한마디 전도 한마디 해서 갔으니까 여러 마을을 지나가면서 160km 이상 지나가면서 두 개 동네 이름을 적었을 때는 잠깐 목이라도 축이며 동네 아줌마들한테라도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 마을이 기억나서 누가가 기록했지 않겠어요? 그렇게. 예, 그렇게 상상을 해보고요. 저거는 그냥 초대교회처럼 예배당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회당도 아니고 예배당도 아니고요. 터키가 점령했을 때 썼던 목욕탕입니다. 일명 터키탕, 증기탕. 예, 그렇게 돼 있고요. 이쪽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조그만한 브릿지, 여기 샘물이 이렇게 흘렀기 때문에 조그만한 다리와 함께 예쁜 선앙당 같은 사이즈의 예배당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나갔다고 기념교회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터키탕 한맘도 보시고 조그마한 기념교회도 보시고 정자나무의 이 언덕 비마터라고 말하는 데도 보시고 또 성경구절 쓰는 것도 보시고 여기 헬라어 영어로 안내판에 보게 되면 비마 아포스톨로 바브로 사도 바울의 비마 강단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말에는 법정 재판자리 설교대 알림판 광고 서서 떠드는데 이거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그냥 그걸 똑같은 비말을 스탠드라고 서 있는 자리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한번 돌아보시고 원하시는 데 사진 찍고 포즈 타시겠습니다
컴퓨터. 어디 어디까지 안 지나가니까 저희까지 왔다 큰 의미를 담으시고 남들은 못 보는 거 우리는 보고 왔어. 네. 이렇게 자랑하시면 돼요. 건민수. 터키탕입니다. 터키탕. 신앙교회. 피켜주세요. 알았어, 피켜줄게.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형님 잠깐만 땡겨보시오. 아니야. 부장님은 어디 있냐면 여기 모퉁이 있죠. 어? 이쪽에. 모퉁이 잡고 서. 그게 더 멋있는데 이렇게 찍으면 멋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진 하나도 없잖아.